전체 공장인데 고개 놓으게. 자, 조선 후기 사회 어떤 그 변화를 봤는데, 자, 그러다 보니, 자,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19세기인 여러분들, 농민 봉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19세기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세도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세도 정치 그 매각 매직을 통해서 탐관오리들이 그냥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가뜩이나 이제 이 의식적으로 양반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 라고 하는 이 의식이 꽉꽉 차여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양반들이 수탈하니 가만히 있겠냐고요. 들고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19세기 세도 정치계는 바로 이 농민 봉기가 그냥 100년 동안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19세기 초반에는 홍경래의 봉기, 19세기 중반에는 임술농민 봉기,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동학농민운동, 이러면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자, 홍경래의 봉기. 사실 이것도 난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봉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거 홍경래의 난이라고 보는 것도 이거 너무 지배층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봉기라는 표현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홍경래와 우군측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기 대장이고 여기 참모라고 보시면 돼요. 홍경래와 우군측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기 이제 광산 노동자들, 그 다음에 농민들이 이제 여기 합세를 한 거예요. 특히 여기 사람들이 그 분노했던 건 뭐냐면, 일단 세도정치는 뭐 기본이고, 특히 서북지역민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강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북지역, 평안도 지역이죠. 이 평안도 지역 출신들이 많이 한양에 왔어. 그래도 평안도 지역에도 양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평안도 지역에 양반이 왔어. 서울에 한양에 있는 어느 양반집에 딱 들고 이리 오너라.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 이제 노비들이 나올 거 아니야. 나왔는데 뭐야. 억양이 보니까 서북지역이야. 그럼 노비들도요. 존댓말을 안 해요. 뭐냐? 양반들 뭐냐? 넌 뭐냐?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차별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서북지역 민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쌓이고 쌓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차별, 갈라치기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결코 건강하지 않아요. 100% 건강하지 않아요. 결국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수녀 때인데 결국 여기서 홍경래 우군측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 19세기 초반 수녀 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데 정주성. 에서 진압이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친 것이 아니고요. 19세기 중반 되면요, 임술년에 또 농민들의 봉기가 이뤄집니다. 여기는 이제 진주에서 출발해요. 진주에 출발해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탐관오리 백낙신, 이 탐관오리 백낙신에 맞춰가지고 저항해서 유계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으켰던 봉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임술농민 봉기의 핵심은 이 삼정의 문란이에요. 도대체 뭐 이게 철종대인데 삼정의 문란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삼정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전정, 군정, 환곡, 세금 수탈. 매각 매직되니까 돈 주고 관직을 산 사람들은 당연히 관리에 왔을 때 그만큼 더 돈을 뽑아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러면서 삼정의 문란이 나타나게 되었다. 철종대예요. 네, 여러분들 왜 그 철인 왕후라는 드라마. 그때 철종대입니다. 아유, 난리도 아니었죠. 네. 철종의 부인이 철인 왕후예요. 예, 실제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임술농민 뭐 워낙 커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안핵사가 파견돼. 안핵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건을 조사해가지고 조사 보고서 써가지고 올려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안핵사가 파견되었는데 박규수가 파견됩니다. 박규수. 이제 박규수가 이제 나중에 또 등장해요. 제너럴 셔먼 사건. 나중에 이제 제너럴 셔먼 사건의 평행 감사가 이 박규수인데 이때 이제 안핵사가 파견되어가지고 야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이 탐관오리들이 세금을 이제 뜯어가는 게 장난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 문제, 이 세금 문제를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삼정, 이정청, 이정.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로 바르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관청을 만들자. 삼정, 이정청. 그리고 암행어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조사해야 된다. 탐관오리 잡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정, 이정청을 만들고자 했는데 큰 효과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네, 정말 격동의 시기예요. 네, 조선 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다 막 격동의 시기 속에서 변화하는 시기. 조선 후기의 그 핵심적 키워드는 변화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변화의 조선 후기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